주말 드라마 천하의 색 박정금. 지훈이를 찾기는 해주고 싶은데 나한테 직접 말해줄 수 없었던 이유가 뭐니? 나한테 직접 말해주지 못하고 익명으로 제보를 해야 했던 이유가 뭐였느냐고? 몰라. 나는 아무것도 몰라. 모른다고! 어머니의 죄가 탄로날까 사실을 밝힐 수 없는 유라. 왜 내 말을 안 듣고 이 여자 얘기만 믿으시는 거예요? 왜? 이 여자가 뭐냐? 이 여자가 지훈이를 자꾸도 숨겼어요. 진작에만 알았더라도 우리 지훈이 인생이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 하는 거야? 어? 아무런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야 진짜 사여사 편을 드는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만 한데 내가 당한 일을 당신이 그대로 한번 당했다고 병팔에게 진실을 밝혀줄 것을 부탁하는 정금. 그 여자가 한 짓을 뻔히 알면서 증거가 없어서 그냥 덮어두고 가야 한다면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나. 그런데 무슨 일 있어요? 사기당했어. 무슨 사기를 벌써 당해요? 벌써 당해요? 믿었던 병팔에게 사기를 당하게 되고 사기치는데 무슨 초안이 필요하겠어. 하루아침에 그림같이 해먹으면 되지. 사기당했다는데 내치기야 하겠어요? 몇 년 나 죽었어 지내면 되는 거지.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정금. 유라가 아무리 불쌍하면 네 아들보다 불쌍하냐고? 야, 진짜 말 조심하시지. 오, 표정 봐. 당신이 내 아들한테 한 짓이 무슨 짓인지 알고는 있어? 그건 살인보다도 더 무서운 짓이야. 아무리 남의 자식이지만 아무리 제 자식이 아니라지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저만큼 하게 다행이네. 이 내가 어디서 준 것 없어 했다고 했잖아! 그동안 참아왔던 정금은 회심의 주먹을 날린다. 자신의 악행이 담긴 증거 테이프를 틀어보는데 자신이 저지른 행동 때문에 사여사는 불안하기만 하고. 그래서 지금 어딨어? 영등포 유흥가에 있는 술집에서 미팅하고 있어요. 정말이야? 틀림없는 지훈이지? 그렇다니까요. 병팔의 배신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된다. 병팔은 네가 어떻게 나한테 말도 안 돼. 결국 그 충격으로 쓰러지는 사여사. 도장 찍어요. 나도 찍었으니까. 마지막까지 비참한 모습으로 용서를 구하는. 과연 정금은 그녀를 용서할 것인지. 주말 드라마 천하의 색 박정금이었습니다.